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벚꽃 가득한 마이산에 왔습니다. 진안에서 버스도 오고 여기 주차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고 시유 편의점 있고요. 매표소도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3,000원 발권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 안 되고 온리 캐시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산 이번이 세 번째 오는 건데 어쩌다 보니 세 번 다 봄에 오게 됐어요. 이번에는 벚꽃에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예쁩니다. 이 연못이 타병제. 마이산 가는 길, 요 길을 십리벚꽃길이라고 하죠. 벚꽃이 너무 풍성합니다. 청소년 야영장입니다. 여기 또 벚꽃 캠핑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벚꽃이 장난 없습니다. 너무 좋아. 벚꽃에 취해 올라오다 보니 고금당 가는 길을 지나쳤어요. 여기 타병제 연못 오기 전에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고금당을 꼭 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비룡대에 가겠습니다. 고금당 먼저 올라가면 저 예쁜 벚꽃길 조금밖에 못 보는데 내려갈 때 보면 되나? 마이산에도 코스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내산악회로 오면은 남부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고금당, 비룡대, 봉두산, 안마이봉 찍고 은수사로 해서 다시 남부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A코스, 은수사로 쭉 쉽게 가서 안마이봉만 찍고 오는 B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북부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코스도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부 주차장 코스로 와봅니다. 고당봉 올라가는 길은 놓쳤지만 뭐 다음에 가면 되니까요. 대박 사건. 저는 이 코스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이 코스로 올라온 거였어요. 고금당도 못 가고 비룡대도 못 가고 저는 여기서 점프했습니다. 그럼 성황당 여기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500m 가면은 삭갓봉 전망대 있거든요. 거기서 조망을 구경을 하고 다시 봉두봉으로 돌아와서 안마이봉 갔다가 이렇게 음수사로 해서 탑사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 계단. 엄청난 계단이 보입니다. 갈림길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타병제 호수를 안 보고 여기서 고금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고금당 놓쳤고 비룡대도 놓쳤고 멍청이같이 저는 그냥 여기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삭갓봉 전망대 풍경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보고 갈게요. 이정표에서 여기 북부주차장 방향 아니고요. 봉두봉 방향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미상선 방향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요 로프 있는 길로 왔거든요. 여기 뒤에 올라가는 길이 또 있어요. 여기로 500m 올라가면 진짜 멋진 조망터 있어요. 여기 조망 보고 올게요. 전 고금당 비룡대 다 안 가고 아직 체력이 남아 도니까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혼자 산행하는 것도 쉽고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처음 가는 코스도 곧잘 가긴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복합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남부주차장 벚꽃처럼 시선을 확 빼앗길 만한 게 있으면 등산로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쳐버리네요. 오잉. 올라가는 길에 마이산이 보이죠? 오늘 산행이 어제 저녁에 계획해서 오게 된 산행이라 헬스장에서 하체를 찢는 바람에 다리가 지금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에너지가 남아 돈다는 말 취소할게요. 힘드네요. 하지만 짜잔, 힘듦을 잊게 해주는 풍경. 와, 여기도 풍경이 멋지지만 조금 더 가면은 더 멋진 전망대 나와요. 좀 더 가야 돼요. 여기가 삭갓봉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바위, 여기는 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마이사대에서 최고의 전망대인 것 같아요. 와, 여긴 정말 화가 나더라도 화가 풀리는 풍경이에요. 오늘 미세먼지 없이 정말 깨끗한 시야를 보여줍니다. 저기 덕유산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한참 쉬다가 다시 산행을 이어가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정표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봉두봉 방향 능선길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제2쉼터, 2쉼터가 봉두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쉼터 이쪽으로 보면은 전망대 있어서 구경하고 가세요. 오늘이 제가 마이산 왔던 날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타병제 호수 오리배 타는 사람이 있긴 있군요. 벚꽃길 진짜 너무 예뻐요. 봉두봉에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안마의봉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확 트인 들판이 나오는데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직진은 안마의봉, 오른쪽은 탑사. 안마의봉의 옆구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 보세요. 여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옆에 난간이 있고 돌이 미끄럽지 않아서 무섭지 않습니다. 마이산이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나와요. 안마의봉 갈림길. 와, 산 벚꽃이 예쁘네요. 여기가 안마의봉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등산로입니다. 여기 엄청 힘들거든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 전에 에너지 보충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상상 그 이상의 오르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틱 접고 네 발로 올라가야 하는 코스. 와, 올라오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거나 가야 되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만나고요. 전망대 아무도 없군요. 와, 오늘 날씨 무엇? 자세히 보시면 순마이봉으로 굴이 있습니다. 고당봉 비룡대 안 가봤으니까 저기는 한번 가볼까요? 순마이봉 귀에 털 난 것 같은데 진달래가 피어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엄마 이모. 전망대 쪽에 진달래가 꽤 많고요. 오늘 하늘 미쳤습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로. 남부 탑용제에는 오리배가 있더니 여기 북부 사용제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가팔라요. 천왕문 방향으로 가면은 남부와 북부로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와요.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가 되는 천왕문입니다. 오늘은 화엄굴 가보겠습니다. 엄청 가팔라 보입니다. 시작한 지 10초 만에 후회하는 중. 후회한 지 10초 만에 도착합니다. 오, 이렇게 생겼네요. 와, 위에 해골 같아요. 원효대사 해골물을 화엄굴이 특별히 볼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념삼아 한 번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100m도 안 되거든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금강 흐르는 쪽은 북부 주차장이고요. 섬진강 흐르는 쪽이 남부 주차장입니다. 여기로 가야 은수사 탑사 갈 수 있습니다. 은수사로 내려가는 이 길이 왼쪽에는 순마이봉, 오른쪽에는 안마이봉이 있습니다. 은수사 너무 예뻐요. 탑사 입구고요. 여기서 표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입장권 보여줘, 입장권. 네, 그거는 들어가고. 탑사 쪽 탐방로는 처음 와봤는데, 오, 길이 좋네요. 옆에 탑사가 보입니다. 이 예뻤던 벚꽃길을 보니 생각이 납니다. 여기죠. 제가 아침에 올라갔던 길. 고금당 올라가는 등산로는 무슨 등산로도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식당과 시작하기 전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완벽했고 벚꽃도 너무 예쁜 마이산 산행이었습니다. 하산은 거의 다 했고요.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 벚꽃길 한눈에 들어오는 뷰포인트 가서 구경을 좀 더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으로 바로 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벚꽃 엔딩 입장료 뽕 야무지게 뽑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